알고 있을 것 같은 제국의 아이들 광희, 광희, 동규, 민우. 아, 잘생겼다. 지금 이제 컴백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. 네네, 저희 이제 앨범. 네. 차별화된 점이라든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? 그냥 저희는 쭉 준비한 대로 준비하고 있어요. 네. 이번에 광희 씨는 어느 정도 소절이 노래를 부릅니까? 여전하게 그냥 그만큼 불러요. 딱히 부르지 않고 한 소절도 안 돼. 애기 떠버려가지고. 소절도 안 돼.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빵 떴으면 좋겠어요. 제가 좀 빵 떴으면 좋겠어요. 민우가. 아, 민우가. 민우만 남았나요? 네. 민우 말고 다 다섯 네다섯 대요. 이게 아무래도 안 붙여서 그러지. 단체 생활을 하니까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거, 룰 같은 거 있어요? 어디 갔다 오는지 물어보지 말기. 누구 만나는지 물어보지 않기. 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하기. 어떤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하기. 좋았습니다. 그러다가 누구랑 막 싸우거나 막 이럴 때도 간섭하지 않고. 아, 왜 이렇게 빨개져요? 형식이 때문에 하나 생긴 게 있어요. 뭐요? 속옷 입고 다니기. 속옷 안 입고 다니는 친구가 되게 자유롭게 살아가지고 샤워하고 가끔 속옷을 안 입고 다니고 숙소에서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자연인으로 그냥 자연인으로 왜 이렇게 돌체로 해? 아니 신동엽 씨 너는 진짜 저질이구나. 진짜 저질이구나. 헤어나올 줄 모른다니까요. 취미. 낚시에 배드민턴에 사진, 골프, 등산.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3천 정도. 3천? 이제 몸이 아프면 나중에 마누라가 병수발을 해야 하는데 마누라 고생할까봐 제가 미리 운동을 하는 겁니다. 한 주 동안 뭐 약간 다른 변화는 없었어요? 변한다고는 하는데 내려가는 차 안에서도 가족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캠핑 용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캠핑 용품 그때 아직까지 애가 어린데 또 지를까봐 그러시는 거죠. 남편 캠핑 용품 살 거예요? 샀어요? 검색하고 있습니다. 검색하고 있다고요? 네. 좋은 걸로?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1,000만 원이 좀 넘던데요. 1,000만 원이 좀 넘던데요. 자, 과연 이 고민 사연이 2승을 거둘지. 오늘도 다양한 고민이 올라와 있겠죠.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. 아빠, 거기가? 19금 애정행가. 신동엽 씨 거네요. 자, 여러분, 누구의 사연? 자, 그럼 남편의 애인은 누구의 사연? 이게 사랑이냐? 누구의 사연? 오늘 다 신동엽 사연. 오늘 다 신동엽 사연. 뭐 제목이 19금 애정 행각입니다. 뭐 근데 야하고 안 야하고를 떠나서 뭘 떠나?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이에요. 오. 안녕하세요. 저는 고3 남학생입니다. 저희 집은 사랑이 넘치는 집이에요. 특히 저희 엄마는 아빠를 너무 대놓고 사랑하셔서 진짜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. 아침밥을 먹으려고 아빠가 나오면요. 엄마는 야 일어나서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아빠한테 달려가서 뽀뽀 폭탄을 날리는데 아 진짜 밥 먹다 체할 뻔했습니다. 또 아빠가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요. 엄마는 갑자기 아빠 곁으로 가서 너희 아빠 겨드랑이 냄새 너무 좋다. 겨드랑이 냄새 너무 좋다. 엄마는 너희 아빠의 모든 걸 사랑해. 아, TV보다 토할 뻔했다니까요. 사실 뭐 저도 엄마가 아빠를 사랑한다는데 좋죠. 아니 근데 두 분만 있을 때 좀 얌전히 사랑할 수는 없는 걸까요? 왜 자꾸 한창 커가는 저와 중1짜리 남동생이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곳에서 이러냔 말이에요. 전 엄마가 아빠한테 들이댈 때마다 당황스럽고 민망해 죽겠는데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얘들아 너네 아빠 입술이 왜 이렇게 두꺼운 줄 알아? 예전에는 아주 얇았는데 엄마가 하도 쪽쪽대니까 탱탱 부어서 이렇게 된 거야.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와요. 근데 문제는 이건 등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. 오죽하면 제가 여기까지 나왔겠습니까? 엄마, 19살 아들이 보고 있다고요. 제발 애정행각 좀 적당히 하라고요. 이렇게 보냈어요.
자, 일단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.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야!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인 것 같은데 뭐 그게 그렇게 고민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. 아니 얼마나 도가 지나치게 행동을 하는데 그래요? 이제 어느 날 엄마 아빠 두 분이 누워 계셨어요. 있을 수도 있잖아. 왜 그래? 아빠가 등 돌리고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엄마가 손으로 아빠 엉덩이를 찰싹찰싹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. 아, 엄마가 아빠를? 네. 너네 아빠 궁둥이 왜 이렇게 섹시하니? 이러시면서 아, 제가 아, 왜 저래? 좀 그만 좀 해.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네 아빠 궁둥이는 엄마가 안 만져주면 누가 만져주냐고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더 따지시는 거예요. 그럼 저는 확 깨갖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방에 다시 들어가고 이제 아빠가 술 드시면 욕할 때가 있으세요. A씨 이러면 엄마가 거기서 혼잣말을 하세요. 뭐? 나보고 침대에 누우라고? 이러시는 거예요. 아, 우리가 내가 욕했는데? 네. 아버지가 욕했는데? 침대에 누우라고? 네. 아빠가 A씨 또 욕을 하세요.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하시는 말씀이 뭐? 나보고 속옷바람으로 침대에 누우라고? 이러시는 거예요. 정말 인혈이에요. 정말 A씨가 암호 아닌가요? 암호도 아니고요. 그냥 아빠는 술김에 잠꼬대로. 마지막 세 번째 A씨 할 때. 그건 하지 마, 진짜 그건. 근데 이런 행동 중에서 뭐가 제일 민망했어요? 아빠가 이제 또 두 분 같이 누워 계셨어요. 저희 굉장히 많이 누워있네요, 지금. 두 분 같이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빠 손을 잡으시면서 엄마 가슴 쪽으로 이렇게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.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때? 만질만하지? 만질만하지? 아직 나 살아있지? 막 이러시면서 말기를 하시는 거예요, 저희 앞에서. 너는 방금 나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막 하면 어떡하니? 그게 고민이다 사실 나온 거예요. 아, 예, 예. 그래서 그때 아빠는? 그냥 무덤덤하게 가만히 계세요. 에이씨! 말을 들으라고? 에이씨! 아, 엄마 아빠 내 앞에서 그러지 마, 좀. 아, 네, 얘기를 하죠. 정말 진지하게 나 아직 어리니까 이런 모습 보이지 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.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네 볼 거 다 봤잖아. 뭐 이런 거 같다고 그래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난 너희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누나가 깜짝 안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아, 아니, 저는 또 마음속으로 뭔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. 자, 아버님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예. 어머님 한번 만나볼까요? 어머님 어디 계세요? 예. 아니, 나이가 다 시간이 많이 지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남편이 좋으세요? 잘생겼잖아요. 옛날에 만났을 때 진짜 이병헌 뺨쳤어요. 아, 이병헌이랑 만나고 때렸대요? 아니, 그 정도로 잘생겼다는 거죠. 예. 지금도 제 눈에는 아주 멋있어 보이고. 남자답게 생기셨네. 예, 그래서 이렇게 맨날 앵기고 그래요. 그리고 이건 내 취미생활인데. 취미생활인데 아들이 너무 터치를 하니까. 아니, 좀 두 분만 있을 때 그러시면 그러니까. 되잖아. 그게 자제가 안 돼요. 자제가 안 돼요. 그러니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. 아니, 그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거 아까 진짜로 A씨 했을 때 뭐? 누우라고? 이거 정말이에요? 그게 우리 아저씨가 술 먹으면 욕을 잘해요. 애들 보기 좀 민망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, 입을 아. 애들 들으라고 아, 일부러. 한 건데 제가 또 저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. 아. 어머니 교육상 둘 다 안 좋거든요, 그거. 원래 있는 모습 자주 보여주니까 뭐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. 아, 그런 의도가 있으셨구나.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아들이 고민인 거 알고 있었어요? 솔직히 고민인 줄 몰랐고요. 우리는 20년 산 부부인데 이렇게 사이 좋은 부부는 거의 없다고 봐요. 맞아. 그리고 이런 모습도 우리 아들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. 에이, 아니 근데 안 민망해요? 솔직히 아우 아들이 너무 크고 그러면 민망하지 않아요. 아니, 처음이 힘들지? 뭐든지 처음이 힘든 거야. 처음이 힘들지? 볼 테면 봐라 그러고 아...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엄마 너무 뻔뻔해 그래요. 나는 한 개도 안 이상하거든요. 전혀 아무 이상 없고 네. 내 신랑이 별로 싫어하지 않으니까 나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.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? 아버님은 표현을 하세요? 우리 신랑은 말은 싫다고 하는데요. 표정은 엄청 행복해 하거든요. 이렇게 튕기는 모습 보면 더 하고 싶어져요, 저는. 아...
아빠한테 한번 여쭤볼게요. 예. 좋으세요? 싫지는 않아요. 그렇지. 아, 이게 싫으면은 뭐 저렇게 싫을 수가 없죠. 사랑해서 결혼했는데. 근데 아빠 입장에서 조금 아들 보기에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많이 민망하죠. 거실에 다 같이 있는데 입술에 뽀뽀하는 건 기본이고 가져고 가요. 그래서 제가 아버지 편 아버지 편 이렇게 하시고요. 손을 빼면 자기 손에 힘을 줍니다. 아, 손을 빼면? 예. 아이들 앞에서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많이 민망합니다. 아버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? 좋다는 거예요? 뭐, 좋긴 좋아요. 근데 너무 애들 앞에서 너무 과하니까 조금 안 보는 데서 해줬으면, 안 보는 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. 화목한 정말 네, 좋은 가정인데 다정해 보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다른 좀 싸우는 것보다는? 그렇지,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돼, 아들이? 그러니까. 싸우는 것보다는 좋긴 좋은데 이제 그게 도가 너무 지나치고 제 동생이 중1이잖아요. 이제 사춘기에 접은 나이인데 자꾸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황아, 엄마, 엄마 아빠가 이랬다? 이러면서 당황스럽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. 또 그걸 듣는 저도 당황스러워서 그냥 자라고 하는데 그냥 자라고? 그냥 자라고. 형 같으면 잠이 오겠어, 어머니. 엄마 때문에 고민이에요? 네, 정말 고민이에요. 어떤 게? 아빠가 항상 주무실 때쯤에 담배를 피고 주무세요. 예. 네, 아빠가 담배를 피러 나가시는데 엄마가 그걸 또 보고 여보, 담배 피로가 손 갖다 쭈물락쭈물락 거려요. 너 손이 능숙하다. 너 손이 능숙해 보니까. 아,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?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총각김치를 보고 네. 아빠 궁뎅이다, 아빠 궁뎅이다 그러는 거예요. 아빠 궁뎅이다? 아, 네. 총각김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리고 한 입을 드시더니 어우, 섹시한 게 맛도 좋네, 섹시한 게 맛도 좋네 그러시네. 야, 야, 너 이쪽이 좀 잘 있는 것 같아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어우, 섹시한 게 맛도 좋네. 기분이 어때요?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봤을 때랑 지금 엄마 아빠를 볼 때랑 느낌이 좀 달라요? 어렸을 때는 아직 다 모르는 시기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알아서 거의 다 알아서.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? 중1이면 뭐. 그리고 형아가 표현을 잘하지만 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여기 와서 알았어요. 형아는 동생 때문에 가장 걱정이라고 하는데 동생이서 일단 어떤 게 가장 걱정이에요? 나중에 제 여자친구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. 아, 벌써?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어머님, 뭐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자제하면 안 될까요? 아이들이 있을 때만큼은? 그런 생각은 없어요. 그리고 우리 아저씨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분도 없었어요. 그래서 제 진짜 단순한 제 꿈이 결혼을 하면 정말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다.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살다 보니까 여자인 내가 더 많이 표현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고 싶은데요. 아,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. 예. 예.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고개가 이렇게. 그리고 끝도...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나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에? 그래요? 어떨 것 같아요? 아, 정말 아니에요. 그냥 피곤할 것 같아요. 아빠가 이제 대변을 보러 오시러 가세요. 예. 엄마가 손을 이렇게 하고 아빠 무릎에 이렇게 턱 받치고 아빠 무릎에 이렇게 턱 받치고 이렇게. 아, 이거 무릎 앞에서 이렇게? 네. 아, 여기 용변을 보고 있는데? 네. 아니, 거기까지 왜 쫓아가는 거예요? 아니, 신랑이 보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고 미안해하고 민망해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귀엽고 보기 좋고 그래요. 아니, 향이 좀 있잖아요, 근데. 한 개도 안 나요. 한 개도 안 나요. 진짜요. 진짜, 진짜. 진짜 한 개도 안 나요. 나 그 앞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. 정말 사랑합니다. 너무 많이 사랑하시네. 아니, 근데 아버님. 그 상황에서 볼 일을 볼 수 있어요? 이게 처음이 어렵지. 처음이 어렵지. 처음이 어렵지. 제가 하지 말라고 질색을 하면 왜 그러냐고 좋아서 그러는데. 그렇게 또 말을 하고 하니까 솔직히 시원하게 된 잘 안 되지 않아요? 그쵸, 뭐 볼일 본 것 같지도 않고
2차로 회사 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. 아이, 노력해봐요. 처음이 어렵지. 그래서. 받아 못 먹는 게. 그래서 아버님은 전체적으로 싫다는 거예요? 좋다는 거예요? 다 좋은데, 화장실만큼은 좀 자유롭게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. 아, 화장실만큼은. 그 배변할 동안. 그럼 우리 동생, 나중에 엄마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?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엄마같이 너무 적극적인 여자는 별로인 것 같아요. 왜 기대를 하는 거죠? 아니 기대는 뭐냐고. 그러니까, 아니 결혼에 대한, 미래에 대한 기대죠. 혹시 오늘 이렇게 방송 나가면 이제 주위에서 아빠는 또 남자들끼리 있을 때 좀 짓궂게 얘기하잖아요. 그런 게 걱정돼서 나오기 좀 싫거나 그러진 않았어요? 사실 걱정은 좀 했는데요. 어저께 제 동료들한테 나 여기 오늘 나간다.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나가냐고 그러는 거예요. 살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.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. 그렇지, 분명히 있죠. 당연하죠. 아니, 근데 살짝 얘기했더니 부러울 거예요. 너무 적나라하게 방송을 보면 부러운 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어머니 지금도 아버님이 너무 막 이쁘고 사랑스럽고 막 그래요? 지금 한번 봐봐. 맞아요.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러세요? 네. 사람 있든 없든? 한번 뽀뽀하실 수 있다고요? 아직 뽀뽀 여기서 할 수 있다고요? 여기서 할 수 있다고요? 여기서는 못하지 엄마. 아니 뽀뽀는 못해. 네 여기서 못하죠. 뽀뽀 한번 해주세요. 남편 뭐 어때요? 어떻게 해야 돼? 진짜로 아버님 진짜 남편 표정이 아, 좋긴 좋아요. 그러니까. 아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뽀뽀도 하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? 좋긴 좋아요? 좋아요. 자 아들 솔직히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보기 싫다. 싫은 거 이거. 대변 볼 때 이거 좀 그것만큼은 저도 그 입장이 왠지 이해가 되거든요. 아빠 입장이? 네. 아니 그거는 남편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고칠 생각 없으세요? 결혼실에도 표정 엄청 행복해 한다니까요. 네, 죄송합니다. 자,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. 엄마, 아빠, 저는 정말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. 동생은 이제 사춘기니까 좀 적당하게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괜찮은데 조금만 자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. 똑부러지네. 자, 황희 씨.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. 아, 고민이 아니에요? 엄마 사랑하는 거 보여요. 어머님, 저 중1 친구는 기숙학교로 보내버리시고 이 친구는 이제 20살은 아, 따로 나와 살아요. 어머니, 아버님 편하게 좀 하게. 저도 아닙니다. 오, 아니에요. 네, 네, 네. 저는 고민이라 생각해요. 고민? 그럼요. 이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고민 같아요. 이제 MC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씩 이해하잖아요, 이제. 부모님이 와.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감사하잖아요, 저희가. 그렇죠.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.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. 자, 고3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민일 것 같다라고 그렇죠.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. 우리 엄마가 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아들, 네가 이해해줘. 우리는 아빠하고 엄마를 잃으라고 하고 말란 것 같고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. 아, 어머니. 근데 요구는 화장실 거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. 아, 그거 엄마가 많이 자제할게. 알겠습니다. 15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진짜 아들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 보여주세요. 자, 끝내줍니다. 3. 괜찮아, 넘어갔나요? 오, 의외로 봐. 아,